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의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최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유전자 변형식품 100여 건을 거둬 검사한 결과 42%인 48건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기준 3% 이하인 양이 검출됐고 6건은 판정 불과, 한 건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에서 우승희 의원은 유럽과 같은 0.9% 이상으로 표시 기준을 강화해야 국민들이 식품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 건의를 촉구했습니다. 검출량이 3% 이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료곡이 얼마만큼 들어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박철웅 의원은 올 8월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 정책실에 새꿈 도시팀을 없애고 건설 도시국 한옥마을팀에 시설 주사보 한 명만 배치해 놓았다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전남 유치 정책을 포기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희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전남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입지 보조금 지원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전한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고 어차피 옮겨올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성과만 올리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업을 유치한 기업이 25개 기업이 투자를 지금 실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교육이 인사발령 이전에 이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전남 지역 비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 부과금의 80% 이상을 걷지 않고 있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